2020 프로야구 개막이 두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진을 겪은 대구의 삼성 라이온즈는 겨울 스토브 리그에서도 별다른 영입을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신인 선수들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새롭게 삼성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소건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1차 지명과 함께 많은 관심 속에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된 황동재. 양창섭, 원태인으로 이어진 마운드의 반란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누구 하나 뒤처지는 거 없이 그냥 최대한 열심히 안 다치도록 이제 형 올 시즌 형들과 같이 일본에서 야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1차 지명과 달리 2차 1라운드에선 유신고 출신 자완 허윤동이 깜짝 지명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원하던 것보다 라운드가 좀 많이 높게 불려가지고 많이 놀랐고 그래도 높은 순위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선 투수들만큼이나 눈길을 끈 건 2차 2라운드로 삼성에 입단한 내야수 김지찬. 다부진 모습으로 또 하나의 반전을 노립니다. 제 장점은 그나마 빠른 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프로에 와서 또 그 장점을 더 살리려고 더 노력해야 되고. 팀의 긴축 경영으로 신인 선수들의 오키나와 캠프 합류는 어렵지만 장소와 상관없이 1군 무대의 꿈을 키우는 어린 사자들의 스토브 리그. 추위가 느껴지지 않는 경산 볼파크의 열기가 2020 시즌 삼성의 반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